안녕하세요. 모아뮤직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트라이오드를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일렉 기타 레슨 25, 26, 27을 참고하셔서 먼저 보시면 이번 레슨이 되게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도미솔, 그 다음에 도미솔, 그 다음에 도미솔 저희 두 가지 합쳐지는 거를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도미솔 있었죠 여기에 도미솔 그러면 도미 그 다음에 여기 도미솔 이렇게 시 도미솔 도미솔 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도미솔 도미솔 이런 정도만 사용할 때 가는 거고 도까지 다시 마지막에 도로 마무리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는 도미솔 도미솔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도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는 도미 플랫 솔 도미 플랫 솔 그렇죠? 물론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건 좀 약간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갑니다. 우리가 메이저가 이렇게 가는 모양이 있었고 트라이드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건 5번 줄을 보고 가는 방법이고 6번 줄로 보는 방법은 자, 보시면 도, 저, 도미솔 도미솔 물론 이렇게 가도 돼요 도미솔 도미솔 자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도미솔 도미솔 그 다음에 아시니까 미까지 스위핑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미솔 도미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 같은 경우 도미솔 도미솔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길 중에 하나인데 도미 플랫솔 도미 플랫솔 도미 플랫까지 가요. 3분까지 해서 죠. 도미 플랫 솔 도미 플랫 솔 요거 두 개인데 그렇죠? 1번 줄을 미 플랫을 1번 줄과 똑같으니까 이거를 같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도미 플랫 솔 도미 플랫 솔 도미 플랫 이런 식으로 또 트라이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트라이어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모양과 이 모양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네, 여러분들이 또 트라이어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또 세 편을 더 제가 또 찍었었죠. 그거는 이제 인벌전을 이용해서 C, C 메이저, C 메이저, C 메이저, C 메이저, C 메이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각각 연습하는 방법들을 또 올려드렸었죠. 네, 그것과 같이 합쳐가지고 트라이드를 연습을 하신다면은 네. 트라이드로 웬만한 건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플랫 파이브를 안 하는 이유는 마이너 플랫 파이브 같은 경우는 도미 플랫 솔 플랫 도미 플랫 솔 플랫 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세븐까지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트라이드만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이게 음이 하나가 좀 부족합니다. 디미니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븐 코드 같은 경우 제 이제 그 이론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너 플랫 파이브 이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에서 음을 하나씩 더하면은 디미니시 세븐도 있고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 메이저 세븐 플랫 파이브도 있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기능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할 때는 세븐까지 넣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마이너 세븐 플랫 파이브 같은 경우 도 플랫 솔 플랫 시 플랫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가버리면 되니까 네, 그렇죠 단산도시
자,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또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 자, 일단은 그래서 마이너 플랫 5는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플랫 5는 따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이저와 마이너가 가장 막강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만 잘 이용하시면은 여러분 플레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도미솔도미솔. 저그 다음에 5번 줄이 도미솔도미솔도미솔도미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마이너는 도미플랫솔도미플랫솔. 마이너 도미플랫솔도미플랫솔. 이것으로써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